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갖고 두 위성의 상대 속도는 대략 두 배니까 3.2km 초속. 음속으로 따지면 음속이 한 9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진들을 많이 볼 텐데 그건 다 2차원 카메라로 찍은 것들이죠. 그래서 에라로도 그렇고 KP로도 그렇고 거기는 카메라가 2차원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거기는 카메라는 1차원 카메라가 있어서 1차원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마치 이미지가 무슨 잡티가 낀 것 같은 그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뭐 일단 아주 빠른 것, 두 번째는 이제 1차원 카메라로 찍었다는 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궤적 예측값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지, 특히나 두 위성 모두 다 두 위성의 궤적 예측값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확인이 된 거죠. 만약에 그 예측값이 틀렸다고 한다면, 만약에 그게 1초 틀렸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 이미지 상에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약간 그 사진의 크기는 대략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네, 그 정도 정밀도로 저희가 위성 궤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예, 작년 봄이었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반대였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위에 있고 에라로가 밑에 있어서 저희가 찍었던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나사랑 협력하면서 서로 한 번씩 찍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뭐 협력의 한 증표로서 뭐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단우리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받고 있고 위성에서 신호를 받고 있어서 단우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과 실제 단우리의 사진을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고.